자, 렐리쿼리 모드. 여기서 카드를 하나 제거합니다. 과연 어떤 유물들이 드드든 빨리 유불 줘. 뻑뻑. 아, 왜 다 지워? 드롭킥. 드롭킥 넣자마자 5초기. 아니 제거 개많이 주고 5초기 주네. 아 눈물난다. 드로프레이 같네. 아이 개같은 개 죽겠는데. 아예 드로 정신 나갈 것 같다. 미친 게임. 그 물음표 전부 제거 이벤트 뜨고 5초기 나오면 아무래도 힘들지. 아직까지 신규 유물 한 번도 안 나왔네. 그러게 그 좋은 타격 수비를 왜 다 지우세요? 좋긴 뭐가 좋아. 아 님들을 겨. 아 뭐야 드로우 진짜 개쓰레기하네. 아이 그 땅에 아 수수수 돌았나. 아니 게임 왜이러네. 아이씨 유물도 그지 같아. 그래도 아직 살아있다.
유튜브 보니 3티어 구독자가 또 생겼길래 질투심 생겨서 방송 보러 왔습니다. 하만 바로 쉬는 트위치 최고 섹시 스트리머. 아유 슬더스 2000시간님 3티어 구독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3티어 구독 감사합니다. 예 모드 적용 안 돼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닌가? 중괄호 방송에서는 맨날 들어오가 쓰레기 같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렇다면 사실 쓰레기 같은 게 아니라 평범한 거 아닌가? 애기 쓰레기면 들어가 안 좋습니다. 이거 계속하기 눌러서 모드 적용이 안 된 거 아니야? 쏴주 아니겠지. 적용됐겠지. 그냥 재수가 없는 거겠지. 아싸. 제거 엄청 잘 뜨네. 못 꺾었. 아니 소돌 임마. 아니 드로 안 좋은 거 맞잖아. 아니. 원타 아니 미친 깔끔하구만. 타격이 없으니까 이렇게 좋다. 화염강 말걸. 쓰레기 게임. 아씨 화염 강화 안 하길 잘했네. 섬탑에는 여러가지 과학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괜전을 집으면 룬피 괜전이 되고 악의적은 통을 집으면 바로 상점이 나온다고. 이 얼마나 신기한가. 신기한 섬탑의 세계. 우후! 소돌 한번 진짜 시원하게 도네. 어? 내 꼬로미콘? 아 필요할 땐 절대 안됨. 아 안돼 내 소용돌이. 존버하자 이거.
석상. 발굴 지옥불. 좀 더 지워야 되네. 됐다. 약대, 넌 뒤졌다.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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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설힘, 지옥불, 포식. 서열. 날팽이. 상점 가서 제거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은. 아니, 소돌 진짜 완전히 효자인데. 아하. 이광기 안에 부적 사면 유물 먹을 수 있다. 베스킨라빈스 31. 이바이바님 3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님들 나 1번 눌렀음? 안 눌렀나? 안 눌렀지? 아닌가 눌렀나? 안 눌렀죠. 2번 누르면 돼. 리얼 키키. 뭐지 유지? 난타? 바로 써먹네 개꿀. 캠호. 닐리가 다 해줄 거야. 닐리 믿어.
시퀀 시퀀스 꿀 니 뿔 쩔더라. 가자. 체력 손해가 계속 날 거라서 결장이나 이건 제잡냐 이거. 그냥 110장이 아니고 소멸 파워 다 쓰고 빈대 뽑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 한 장 아니야? 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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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신? 아카베코 사신. 소돌 진짜 일 잘했다. 달팽이 잡을 수가 없는데 우자면 좋지. 닐리에서 발이랑 참호 뽑고 바참해야지. 어림없는 소리. 어? 바리케이드에 님만 오면 돼. 발이 님만 오면 고. 발이 님만 오면 고. 고래 하이. 발이 님만 무적의 참호 도장 대기 중. 발이 님만 오면 바로 고함. 아 제발. 바리케이드 모함.
아이 좀 알이 꺼져. 나오지 마. 너 같은 거 없어도 돼. 평생 나오지 마. 꼴도 보기 싫어. 드롭킥 조금 쓸 수 있네 이거. 릴리가 게임은 길어지지만 좋은. 드로가 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어지러움이 없었네. 어지러움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날가시오. 술 한 잔 마셨습니다. 유튜브 잘 안 돼도 좋습니다. 하지만 중괄호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진심입니다. 유튜브 잘 돼야 돼. 핑핑이가 별로 있으시죠. 밤낮으로 고민하고 석탑을 났습니다. 저의 성민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일 이중튜브. 쿠쿵쿠쿵쿠쿵 유튜브 1만 구독되면 뭐하지? 카평도 다시 찍어야 되는데 언제 찍지? 아오 카평 대신에 저거 하자. 티어리스트 하자. 하루에 하나씩? 둘 다 하게. 히어리스가 카평이지. 유튜브에 술더스 검색하면 웬 2100시간밖에 안한 뉴비가 카드평가. 크크. 2100시간. 아.
수리검 있으면 깨긴 깨겠다. 봐봐. 화영 잘 썼다. 무감각은 어떨까? 무감각 이득일 것 같은데. 어떻게 봐도. 방어력. 아 근데 4500시간은 넘어야 슬더스 카평 가능이지. 으딜 뮤비가. 4000시간 이하 카평 금지. 고민 많이 되네. 무감각 이거 아유 이거라도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소주가 이걸 소주가 아쉬울 때가 많은 게 사실이지. 앱을 놨으면 상방 잡았겠다. 뭐 티어리스트 의갈 김샘을 아득에 섞어라. 똥분열이 간다. 똥분열 개섞어라. 3턴트로 쓰레기 같진 않겠지. 어우 다행이다. 방금 어퍼컷 떴으면 그래도 수비만 올려도 방어도 높으니까 맞긴 했겠다. 나에겐 일리가 있다. 치즈 같아 이거. 무감각. 아이고야. 무장해제야 무적이야. 연타 박을 때 무장해제가 더 좋긴 한데. 빰빰빰빰빰. 그래도 무적은 둘 다 막을 수 있으니까 무적이 낫겠지. 재물은 내 체력이나 카드 쓰레기면 아드는 기껏 뽑는 카드가 타수인 쓰레기 대사일 카드이다. 하지만 가장 악질은 1코를 먹는 휘갈김과 1드로를 먹는 대행마이다. 오직 핵분열과 탐색만이 완벽하다. 디펙트 만세. 아니 논리가 전혀 없잖아. 논리야 놀자 좀 하셔야겠네.
마상 지울까 이름 들어보는데. 아 괜히 지웠네. 이제 지울 게 없잖아. 화란도 지워야 되나? 이거 강타도 써야겠는데. 어 분노. 내 분노를 느껴봐라. 이러면 강타 지울 수밖에 없지 않나? 아, 수비를 지울까? 그로 이 땅으로 잡히면 망하는 거지. 이런 단타면 살 수 있지 않나? 아닌가? 빌리가 안 살려주면 죽겠네 이거는. 앗! 보동 3뎀이었어. 너 진짜 약하다. 앗. 역배 아니라 정배. 빌리가 살려줬어야 했는데. 고동이 이래미면 안 죽었지. 고동이 쌓여서 체력이 저렇게 된 건데. 무감각 강화하려고 안 썼더니. 아 왜 안 넣었어 저거. 보통 왜 안 넣었어. 아이 분노 왜 안 넣었어.
돈도 넣었어야 했는데. 아니 분노 왜 안 넣었어? 혹시 나갈 것 같아. 뜻은 개 많이 하고 있다. 서순의 왕. 분노 넣고? 분노 다음 턴에 나오는구나. 아니 분노 어디갔어? 아클님 화내세요. 아니 왜 화났네? 어우 난관 잡나? 난관 너무 잘 나왔다. 이걸 닐리 가차로? 아 잠깐만. 잠깐만. 취약. 취약. 아니 취약. 강타님 그립트입니다. 강타는 아이언클레드 최고의 카드이며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아니 취약. 아 그래도 PP면 잡을 수 있겠다. 릴리. 하지만 좋지. 아니 유물 추가 모드에서 유물 하나도 못 봤네. 사일런트부터는 볼 수 있을 거임. 룰룰룰. 심장 허접쇠. 섬탑은 잠들 것이다.